많은 사람들의 널리 알려져야 되고, 널리 알려져서, 아, 이거 다시 할게요. 이렇게, 네. 여기가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안 되는 것도 나중에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터덕거리다 보니까. 터덕거리다 보니까. 터덕거리다 보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싶은 이유가 지금 바로 이 질문인 것 때문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즘 이제 뭐 노트북 하나 있고 스마트폰 하나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으면은 이제 뭐앱 만들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소프트웨어를 잘 만든다고 해서 앱이 잘 다운로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되는 것도 저희 카리브 앱을 널리 알려서,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야 더 좋은 세상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널리 알려지는 게 제일 힘든 일이고요. 안녕하세요. 모빌리션의 정지민 대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모빌리션은 카리브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카리브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운전을 하기만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포인트를 기부를 하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를 주행하실 때 급가속, 급감속, 급회전 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탄력운전, 정속운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카리브 앱을 설치하시고 운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게 가이드해 드립니다. 안전운전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카리브로 당신의 운전 습관을 체크해 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리브 앱을 다운받고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계정으로 시작합니다. 블루투스로 차량을 등록하고 주행을 하며 주행 정보를 기록합니다. 안전운행을 한 만큼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카리브 앱에서 쌓인 안전운전 포인트가 스쿨존 안전신호 등 로드킬 예방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부금이 됩니다.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기부 드라이빙에 참여하세요. 이 캠페인은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네네네. 네네. 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부를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혜택이 말대로 배지라든가 아니면 뭐 상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가장 현실적인 거는 기부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인식들이 달라져 있지만 사실 사회적 기업이 투자를 받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어디서 벌 건데 라는 것부터 시작해 사실은 투자를 받으려면은 수익 모델이 명확해야 되고 수익 모델이 명확해지려면은 여타 이것들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증명해내는 것이 저희 카리브 서비스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과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기만 하면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로 기부를 하려면은 일단은 사용자가 많아져야 되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돈도 들어와 그 여타의 기부금들도 많이 들어올 텐데 이 사실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기부금이 많다면은 사용자를 모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사용자가 많으면 여타의 사회적 단체나 회사들에서 기부금을 많이 줄 텐데 그렇지도 않을 거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언젠가는 잘 한꺼번에 돌아가겠지라는 생각하에서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10년 넘게 이 초기 회사들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금이 늘 필요하죠. 자금 필요인데 제가 아까 그 뮤지션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무명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자금이 늘 필요한데 음악가들도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길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업소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돈 마련하면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음만 내고 근데 잘 되면 대박인데 또 그게 잘 안 되면 또 가서 또 돈 벌어 와야 되고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지난 10년간 그렇기 때문에 늘 하고 싶어하는 서비스들이 있고 그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 봤는데 자금은 늘 부족하죠. 근데 자금이 늘 부족하면은 별일 없습니다. 왜냐면은 또 용역을 하면 되거든요. 예. 왜 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고 그 돈을 벌어서 아, 더 이 정도면 이제 우리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겠네 해서 또 하고 싶은 일 하고 잘 되면 오케이인데 잘 되지 않으니 아 이번에도 안 됐네 그러면 또 다시 또 돈을 벌어오고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세월이 이제 10년쯤 되는데요. 이번 카리브 서비스는 그래서 널리 알려지고 잘 홍보를 통해서 좀 대박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이것도 녹화에 나오나요? 편집이 잘 돼서 나가는 거죠? 예. 네. 저는 그 창업을 여러 번 했거든요. 예. 네. 예. 네, 창업을 여러 번 했고, 오랫동안 했는데, 그, 막 성공하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예. 네. 근데 그 여러 번 창업을 하는 동안에 저희한테는 이제, 우리 팀한테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쌓였거든요. 10년 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쌓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기술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안전운전 앱들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안전운전을 통해서 쌓인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그 포인트를 활용하는 앱은 의외로 없더라고요. 아 이런 게 정말 세상에 없어? 그런 거를 파악하게 된 다음에는 아 그렇다면은 직접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럼 우리의 기술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용자들에게 뭔가 기쁨과 혜택을 줄 수 있다면은 더욱더 빨리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카리브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쉽지 않군요. 그 사회적 서비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에 사회적 서비스가 계속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많은 물음이고 저희도 물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회적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돈을 벌지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돈을 벌고 계속 영속하는 것들이 많은 계속 영속함의 됨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기부금이라는 거는 일단 사용자는 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만 하면 포인트가 쌓이는 거고 사실 그 포인트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이 필요합니다. 그 현금이 필요한 게 되죠. 그 현금은 사회적 공헌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나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건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싶어 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홍보를 대행해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부금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 수수료로 받는 것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운전을 하기만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쌓인 포인트로 기부를 하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업이나 단체들을 통해서 기부금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으니 이러한 저희 생각이 옳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가진 기술로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과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카리브를 설치하세요. 따뜻한 도로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